국민의힘 조배수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억지로 몰아가는데 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17일이면 국회 추천목으로 임명된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임기 만료되죠? 예. 그러면 재판관은 6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심판 정족수는 7명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빨리 이게 보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언론을 찾아보더라도 지금 후임자 인선에 관한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청문회도 거쳐야 되니까 추천이 늦어지면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이 장기화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지난 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 준비기일에서 11월 12일로 예정된 다음 변론을 열수 없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 입장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추천 방식에서 여당과 야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한 명을 합의해서 추천하는 관례에 따라야 된다는 여당과 원내 제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된다는 야당의 입장 차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시기에 개원한 국회 중에서 원내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한 두 번의 국회가 있었어요. 14대 국회에 민주자유당은 2명을 추천했고,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기존의 관례대로 합의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껏 국민의힘이 민자당 후신이라면서 독재정당 후신이라고 비판하고, 자신들은 민주정당이라고 말해왔는데, 정작 헌법재판관 2명 추천하겠다는 주장은 본인들이 독재정당 취급해온 민자당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민주당은 의회 독재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무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가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헌정 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기 위함이죠. 예.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민주당은 국회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 노무현 정신의 열린우리당조차도 분명히 과반이었지만 관례를 지켰어요. 저는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는 1077건의 재판이 심리 중에 있고 지금 계류 중인 권한쟁의 심판은 10건, 탄핵 심판은 2건이에요. 10월 공백이 생기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도 지연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헌재를 이용해서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이 지적이 되었어요. 근데 되려 민주당이 재판 지연을 유도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10월 공백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오직 민주당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10월 공백에 대한 우려가 8월 달부터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대책으로 이 어떤 심리를 서두르는 방안을 고민을 안 했습니까? 그런 대책을 고민을 안 하셨어요? 임기가 임박하게 되면 재판소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은 지금 코드 인사가 문제입니다. 사무처장님, 우 국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친진보 성향의 우국민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을 장악했다는 그 코드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수안박법, 공수처법 관련 재판 네, 정리해 주세요. 네, 의원님들,